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습니다. 이줄 한국은행 총재가요, 1년 5개월 만에 G20 회의에 대면으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공급망이 이번 회의에 좀 큰 주제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 어떤 것들 나오는지 이번 주말 사이에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요, PPI 그리고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5월에 중국 PPI는 전년 동일 대비해서 9% 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지표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상사가 상호를 변경합니다. LG 상사가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변경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방탄소년단의 버터 앨범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버터 이외에 다른 곡을 오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여러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2021년 12차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일단 언론 측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와서 시장에 선제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7월에서 8월의 금리 인상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까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